자, 상승 요번 3 요거 네, 요번 시험 범위 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정답이 고쳐져 가지고 있으니까 내용만 보면은 자, 이렇게 자, 이 주어 동사가 어떻게 될까? 주어가 쭉 가서 동사가 한 요쯤 되겠네, 그지? 자, 앞에 거는 이런 거 사이에 있다, 존재한다 이 말이지. Health hazard니까 건강이 hazard는 뭐 harm 이런 것처럼 위협, 해, 뭐 해, 피해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건강에 어떤 해가 되는 거나 환경 피해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게 종동사 아니지? 자, 꾸며주는 거지. 그래서 이걸로 초래되는 이런 것들은 주어가 복수니까 are 써야겠지. 가장 심각한 이슈,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꾸며주네. 주어 동사니까 우리 civilization이 직면하고 있는, 우리 문명이 직면하고 있는. 자, 첫 문장을 딱 읽는 순간, 아, 수질 오염으로 인한 문제.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지. 자, 하지만 하면서, 이거 이제 순서로 나오면은, 아, 하지만 하면서 많은 주장들이, 합의들이, argument가 주장이지. 이건 합의네. 합의들이 도달되었다. 이랬어. 그러니까 이건 많은 합의가 시스로 도달된 게 아니라 이렇게 수동태 써야겠지? 자, 기억해야 되겠지. 이렇게. 자, 이제 문법적인 포인트로서 여기 도달되었다. 잠깐만 이거를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야지. 무슨 색으로 바뀌냐면 노란색으로 바뀌죠. 자, 많은 합의가 도달되었다. 자, 합의가 도달되었다는데 자, 요 대신 동격일까? 동격 접속사일까? 관계 대명사일까? 아니면 그냥 접속사 되실까? 한번 생각해 봐. 뭐 같아? 뒤에가 벌써 당장 뭐가 없어? 주어가 없잖아. 그럼 뭐겠어? 관계대명사지. 뭐. 자, 관계대명사. 주어 목적 없으면 관계대명사. 완벽해야 접속사지. 그래서 이건 이걸 꾸며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 여기다가 만약에 is를 썼다 될까? 안 되는 거야. 주어가 선행사가 복수니까 are 써야겠지. 그래서 이런 합의가 도달되었다 그랬지. 자,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어떤 합의가 도달되었나 봐보자고. result in 써야겠지. 뭐를 초래하다니까. 자, from 쓰면은 뭐로부터 초래되대야. 그래서 뒤에 in을 써야 돼. 그래서 뒤에 것이 감소하는 거지. 자, 이것이 감소되는 걸 초래하는 그런 합의를 했다 이 말이야. 어떤 합의? 뒤엔 좋은 내용 오겠어? 안 좋은 내용 오겠어? 요 내용은? 안 좋은 내용 나와야지, 바보야. 왜냐면 이게 감소됐다고 그러니까 안 좋은 게 감소되는 합의를 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집중하고. 아이스크림만 빨지 말고. 어? 자, 그래서 해양 오염 수준의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러지. 자, 그래서 예를 들었으니까 끝났어. 주제 문제 나오면은 해양 오염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 이게 주제가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가장 심각한 원인들 중에 하나는 그 오염에. 자, 순서 문제가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contamination 오염 썼으니까 이렇게 그런 오염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를 받는 거야. 자, 그런 오염 중에 하나는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result in 이렇게 써야 되고. 자. 그런 오염들 중에 하나는, 그,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유출이다, 이 말이지. 오일이 유출되는 건데, 어디로부터? 유조선 같은 탱커지. 유조선으로부터. 자, 이것도 관계사야. transport는 운송하다지. 그것을 운송하는 바다 전체, 전 대양으로. 자, 그게 유출되는 거다. 자, 하지만, 뭐 발달하니까, emergency response system. 긴급. 대응 시스템, 응답 시스템의 발달은, 자, 이거 주어가 아니지, 아, 동사가 아니지, 또. 이게 동사가 되는 거야. 이건 꾸며주는 거지. 그래서 디자인 된에서 과거분사 써야 되지. 자, 요 자리도 과거분사, 아까 요 자리도 과거분사. 이렇게 써야 돼. 자, 꾸며주는 거라 정동사를 쓰면 안 되고, 요렇게 과거분사, 어디 갔어? 요것도 과거분사.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응답 시스템인데 유출을 처리하기 위해 디자인된 그런 시스템이 뒤에 거에 기여했다. 자,
자, 이 기여했다, contribute to는 기여했다는 것은 앞에 것이 뒤에 것을 해결했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이런 대응 시스템이 기여했는데 상당한 감소에 이런 심각한 incident라고 써야 되지. 여기다 accident는 사고, 사건, 사고 이런 거. 근데 이제 교통사고 같은 데 쓰는 거고 incident는 그런 사례, 발생 이런 뜻이야. 그런 심각한 발생들의 감소에 기여했다 이 말이야. 수동태 쓸 필요 없어. 자동사니까. 그 다음에 also 하면서 이제 순서상으로 아 이게 그 다음에 들어가겠구나. 자 순서 나오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또한 이러면서 발전이 또한 만들어졌다 하니까 이건 수동태 써야겠지. 이렇게 진보 발전이 만들어졌다니까 또한 발전이 되었다는데 뭐에 관해서야. 그래서 이 방사능 물질 덤핑을 버리는 것에 대한 것도 자 뭐야? with passage는 통과지 합의가 통과되면서 했지.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덤핑 협약 이런 거 이런 것들 함부로 버리지 마라 이런 협약이 되면서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there have been there is는 있다 have been은 여태까지 쭉 있어 왔다 이런 말이야 regulations 뭐가? 규정들이 있어 왔다는 거지 자 이것도 역시 이렇게 과거분사 써야겠지? 꾸며주는 거니까 자 또한 많은 규정들이 있었다 뭐에 전통적인 쓰레기인데 이것도 관계대명사네 discharge는 배출하다지 이런 배들이 배출하는 쓰레기 양 같은 것을 조절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전체적인 구조는 아 이 수질 오염으로 인한 협약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하면서 총 몇 가지의 예를 들었어? 세 가지를 들었지 자 첫 번째로는 유조선 유출 두 번째로는 그 뭐야 방사능 물질 폐기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쓰레기 양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 문제 나오면 무조건 어떤 거든 다 맞출 수 있겠지 자 하나 건졌고